자, 시작하겠습니다. 연습어. 조동서. 조동서 양념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념씨 조동사는 뒤에 하다씨를 가지며 뭐뭐 하다라는 의미에 양념씨가 가진 의미를 추가하는 역할을 한다. 양념씨 뒤에는 하다씨의 원래 형태를 사용해야 한다. M is R. M is R. 있다, 이다 라는 뜻이다. 근데 뭐뭐일 것이다 또는 뭐뭐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will be. Will be. 그래서 will은 무슨 맛 양념? 미래 맛 양념. 미래 맛 양념. 오케이. 그래서 나는 거기 5시쯤 있을 거야. I will be there at 5. I'll be there at 5. 그래서 무슨 시제라고 한다? 미래 시제. 오케이. 그러면 at 5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우리말로. 몇 시? 몇 시? 여섯 가지 질문으로 한정하세요. 너는 거기에 언제 있을 거니? 네, 그래서 5시에는 6가지 질문 중에 When? 오케이, 그래서 너는 몇 시에 있을 것이니? 언제 있을 것이니? 같은 질문인데요? 그러면 언제랑 비슷한 몇 시에로 묻는 말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너는 몇 시에 거기 있을 거야? What time will you be ther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will you be there? What time will you be there? 했더니 I will be there at 5.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거기에 3시에 있었다. I was there at 3. I was there at 3.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시제라고 한다? 과거 시제. 오케이, 그러면 너는 3시에 자, 거기에 란 대답 듣고 싶어요, 이번엔. 너는 3시에 어디에 있었니? 너 3시에 어디 있었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ere you at 3? 오케이, where were you at 3? 뭐라고요? Where were you at 3?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at 3? Where were you? 뭐라고요? Where were you at 3?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was there at 3. I was there at 3.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거기에 9시에 있을 것이니? 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 표현이라 해야 돼요? 과거 시제. 이게 어떻게 과거 시제입니까? 미래 시제. 너는 거기에 9시에 있을 것이니? 라는 말은 9시에 하는 말이야? 9시가 지난 다음 하는 말이야? 9시 전에 하는 말이야? 9시 전에.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무슨 시제라 해야 돼요? 미래 시제. 상대방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표현 불가능합니까? 'Will you be there at 9?' 네, 그렇죠. 잘 하면서 모르니까. 'Will you be there at 9?' 이라고 물어봤더니 어, 그래. 뭐 9시에 거기 있을 거야. 'Yes.' 9? Yes, I will. Yes, I will. 아니야, 난 그러지 않을 거야. No, I will not. 아, no, I will not. Will not 줄였을 수 있다고도 배운 것 같은데요. No, I won't. Hey, 비 오다. Rain. 여름에. In the summer. 오늘 저녁에. This evening. 을 사용한 문장들. 먼저 비가 오는 중이다. 지금 이런 걸 보고는 무슨 시제래요? 현재 시제. 현재 진행형 시제. 그래서 지금 비가 내리는 중입니다.
It is raining now. It is raining now. 오케이.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 표현이에요? 과거. 아, 여름 지나갔으니까 과거입니까? 우리나라 여름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어떤 사실, fact라고 하고, fact 전달할 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지금이 현재가 여름이 아닌데 선생님 이거 왜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Rain a lot of in the summer. Hmm. 이게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 표현입니까? 문장 읽으려면은 누가다가 있어야 되겠네요. 누가 비가 온다. 영어로 해주세요. 누가다는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rainy 다 뭐 어다 이겁니까? 올라시답니까? 올라노브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도대체 뭐죠? It rain. 그러면 누가 It 다 rain 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왜 누가 다 만드는 길을 가다가 멈춥니까? 하다시 두 하다시 두 해야 되는 이유는 그 rain 뜻이 비가 오다라는 뜻이니까 is랑 같이 쓰는 비 동사 is he랑 같이 쓰는 비 동사 is she랑 같이 쓰는 비 동사 is 이걸 내가 왜 확인하고 있을까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왜 is가 비동사니까
그 is 누가 그래 비동사니까 그래. 그게 여기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를 써야 되는 이유가 is가 비동사니까입니까? 아니, 아니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있으니까. 같이 쓰. 그래요? 그것은 간다. It go.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씩 두. 하나씩 두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뜻이 가다라는 뜻이니까. 그게 다예요? 하나라는 뜻이니까 둘을 써야 돼. 그래요? 내가 he, she,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뭔지 왜 물어봤을까요? 걔들이 계속해서 뭔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어봤겠죠. he, she, it이 공통점. 이 고는 무슨 이 고입니까? 어?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의 길을 따라갑니까 이게? 아니요. 어? 지금 설명하는 거 몇 번째 설명하는 거죠? 30번 넘겠어요. 50번은 넘었을걸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린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겠어요? It rains a lot of in the summer.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It rains a lot in the summer. 여름철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시제? 현재 시제. It rains much. It rains a lot. In the summer. 오케이, 여기다가 추측 맛을 넣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때 비가 올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무슨 맛? 추측 맛은 양념은 뭐죠? 추측 맛 양념은 May.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된다고? It may rain in the evening. 오늘 저녁인데요. 비오다 rain 여름에 in the summer 오늘 저녁 때 this evening 오늘 저녁 때 비가 내릴 수 있다 it may rain this evening 뭐 most입니까? most는 비가 내려야만 됩니까? Yeah. 응? 뭐 해야만 되는 거야? 의무 맛이야? 아직 또 무슨 양념이 무슨 맛 내는지 아직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어? 이것도 한 3년 걸려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디에 지각한? Late for. 너는 학교에 지각해서는 안 돼. 야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충고하는 양념이죠? You shouldn't be late for school. 제가 ENP를 사용해도 될까요? 허락만 양념. May I dispense? May I dispense?
May I dispense? 여기 무슨 시 자리예요? 하다시. 그럼 이게 하다시 모양이죠? 아니에요. 여기 무슨 뜻을 가진 하다시가 필요해요? 예문을 좀 써도 될까요? 무슨 뜻을 가진 하다시가 이 표현에 필요한가요? 제가 예문필을 사용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에서 필요한 하다시는 무슨 뜻을 가진 하다시입니까? 있다? 제가 있어도 될까요? 뭐 이런 모양인데요? 제가 이 연필을 있어도 될까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하는데, 있다 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가 필요하다고요? 있다? 이다. 나는 이 연필이다 일 수 있, 내가 이 연필이라도 될까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 내가 이 연필이라도 될까요? 내 이 연필이 되어도 될까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연필 돼도 될까요? 제가 이 연필을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말에 무슨 뜻을 가진 말이 필요해요? 사용하다. 어? May I use this pencil? 그래, 너는 이 연필을 사용해도 된다. May I use this pencil? 그건 제가 이 연필을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거고요. 그래, 너는 이 연필을 사용해도 된다. 그래, yes. 너는 이 연필 사용해도 된다. Yes. May I use this pencil? Yes, use this pencil. 여기 이렇게 생긴 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Yes, you use. use. this pencil. You use의 뜻은? 네가 사용하다. 그래, 너는 사용한다, 이 연필을. 그래, 너는 이 연필 사용, 제가 이 연필 사용해도 될까요? 그래, 너는 이 연필 사용한다. 제가 이 연필 사용해도,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왔는데요? 그래, 너는 화장실 사용한다. 이렇게 대답해줘요? 그래서 May가 유한다 이런 얘기가 하나 봐요. 응? 그는 행복한가요? Is he happy? 예, 그는 행복합니다. He is. 그래, yes. 그는 행복합니다. Yes, he is happy.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he? 여기만 읽어보세요. He i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는 초콜릿 좋아합니까? Do he like chocolate? 이거 언제까지 좋아해? Does he like chocolate?
예, 그는 초콜릿 좋아합니다. Yes, he likes chocolate. 이거 다 지우고 여기 다 없애고 뭐 써도 상관없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다시 터스. 그는 수영할 수 있나요? Can you swim? 그는 Can he swim? 예, 그는 수영할 수 있습니다. Yes, he can swim. 여기만 읽어보세요. Can he swim? 여기만 읽어보세요. He can swim.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시 can. 이거 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응? 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연필 사용해도 될까요? May I use this pencil? 그래, 너는 이 연필 사용해도 된다. Yes, you may use this pencil. 뭐 물음표 붙일 일 있습니까? 어? May I use? Yes, you may.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다 했어, 허락받게 하면서. 어? May I go to the bathroom? Yes, you may. No, you may not. 뭐 이런 거 안 배웠습니까? 응? 또 안 배웠다 그러지. 또 학교에서 해도 기억도 안 나죠. 무슨 may you use야? You may use지, 누아. 어? 물음표 붙일 거야? 안 돼, 너는 이 연필 사용해서는 안 된다. No, you may not use this pencil. No, you may not use this pencil. 제가 이 연필 사용해도 될까요? May I use this pencil? 그래, 너는 이 연필 사용해도 돼. Yes, you may this pencil. Yes, you may use this pencil. 안 돼. 너는 이 연필 사용해서는 안 돼. No, you may not this pencil. 다시. No, you may not use this pencil. 오케이. 잘 고쳤고요. 자, 그래서 아직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it rain이라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아직도 하고 있고요. He go라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그만할 때도 됐어요. 네. 이제 좀 이해할 때도 됐습니다. 그 정도 설명했으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